하이네켄 베트남은 오랫동안 지속 중인 UEFA 챔피언스 리그 스폰서십과 하이네켄 실버의 부드러운 맛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재미난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골을 넣은 선수가 세레머니로 무릎 슬라이딩을 하면 그 길이에 비례해서 실시간으로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거죠. 이를 위해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고 실시간으로 거리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딩 세레머니가 펼쳐지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그 거리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게시했어요. 캠페인은 8강전부터 베트남에서만 펼쳐졌고 총 10,000개 이상의 댓글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을 보며 2018년 게이코의 역대 가장 큰 세레머니 광고가 떠올랐는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이네켄은 파산했을 수도 있겠네요. That was magic! This is history in the making! Sweet dreams! 99! Willingham tucks it in and puts the championship to bed! No one ever saw this coming. What pressure! Willingham slotting it home. 그와 반대로 한국이었으면 할인은 어림도 없었습니다.